친구들 모두 안녕! 아이고 그래 좋다 좋다 그래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. 이 할머니는 금단의 할머니라고 해요. 아휴 근데 얘들아 이 할머니한테 큰일이 생겼어요. 큰일이 다름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를 잃어버렸단다. 할머니한테 꽃 닫아준다고 저기 저 금달의 산에 가서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. 아휴,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. 분이야! 할머니 안녕하세요. 저는 북치는 곰돌이랍니다. 아니 할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깨서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죠. 에이 이 곰돌이가 날 어떻게 도와주려고. 이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북이라는 건데 이거를 둥둥 이렇게 치면 이 소리가 구름을 타고 둥실 둥실 날아가서 지악이 멀리까지 간 손녀가 이 소리를 듣고 할머니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그래 곰돌아 그럼 어서 이 북을 둥둥 한번 쳐보려. 네 할머니.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야? 아이고 호랑이님. 아니 할머니께서 손녀를 잃어버리셨대요. 아니 그럼 이 숲속인 외왕인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곰돌이 비켜봐. 예. 제가 이 꽹과리를 치면 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하고 울리거든요.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 손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이 꽹과리로 천둥번개 한번 불러볼까요? 네! 자 천둥번개 나와라! 난 장구 치는 사슴이야.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? 오, 할머니께서 손녀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도와드리고 있었어. 맞아. 누구누구? 분이? 할머니 할머니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. 제가 이 장구를 부드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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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. 그럼 분이가 비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? 그래 비가 많이 내리면 분이가 비를 피해야 하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겠구나. 네 할머니. 그래 사슴아 그럼 어서 이 장구를 후드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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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보렴. 네 할머니. 오.
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어, 할머니가 손녀를 잊어버리셔서 우리가 손녀 찾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야. 분이야. 아,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. 뭔데? 자. 우와. 이건 뭐야? 이건 징이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징을 치면 바람이 쉭 하고 불거든. 내가 이걸 이용해서 할머니 손녀를 찾아드리고 할머니 슬픔을 달래드리는 거지. 꽂아주세요. 여기다 요 밑에를. 아, 꽂아. 네네네. 꽂아주세요. 꽂아주세요. 아유, 가만히 있어요. 꽂아줄게요. 아, 여기, 여기 꽂아주세요. 에이, 여기다가. 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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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알았어요. 할머니 던져주세요. 자, 친구들 하나, 둘, 셋. 외치면 할머니가 던지는 거예요. 자,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던져주세요. 잘못 던져. 친구들, 이 할머니 도와서 금달의 꿈 노래 한번 씩씩하게 불러볼 수 있겠어요? 금달의 꿈, 금달의 꿈. 금달의 꿈, 금달의 꿈, 금달의 전네. 보고 지고, 보고 지고, 이분이 우리 손녀 보고 지고. 한 번 더! 금달의 꿈, 금달의 꿈, 오! 금달의 꿈, 금달의 꿈, 금달의 전네. 이야, 우리 친구들 아주 고마워요. 정말 씩씩하게도 잘 불러줬다. 응? 아주 최고야. 최고, 최고, 최고. 아. 사자라고? 내가 봤을 때는 등에 혹이 두 개가 있는 것이 털도 이렇게 복슬복슬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얘는 사자가 아니라 그 사막에 있는 그 동... 어? 낙타! 낙타 같은데? 얘! 너 낙타지? 기다란 것을 보니 묵힌 그 동물 이름 뭐지 그거? 아! 기린이요! 오! 맞아 맞아! 기린. 내가 봤을 때 얘는 사자가 아니라 그 기린 같은데? 얘! 너 기린이지? 너 뱀이로구나! 화이팅!
어머니 손녀 분이를 찾아주었어요. 사자 한번 타볼까? 그래 그래. 할머니 손녀 분이를 찾으니 기쁨을 다 같이 누려 봅시다.